안녕하세요, 유키TV의 유키입니다. 오늘은 팀앱은 지금 제 핸들을 좀 늦게 꺾은 것 같아요. 네이버 지도로 가볼까 합니다. 팀앱을 같이 켜놨더니 끌까봐요. 네이버 지도가 원래는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하면 그 막대기가 하나 나오잖아요. 여기 오른쪽에 얼마나 남았는지 그게 지금 안 뜨네요. 9시 26분에 도착이라고. 큰 길까지서 한번 뵀는데, 자 여기는 초록불일 수 있거든요. 신호 네, 빨간불입니다. 여기는 제가 혼자 들어가도 되는 초록 노랑 저기 빨간불 되겠죠. 자, 팰리세이드가 제 앞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팀앱은 약간 그 시골길로 안내해주었는데 지난번에 얘는 집에 가는 방향으로 알려주는 것 같아요. 9시가 넘어 가네요. 8월 23일 수요일 8시 58분입니다. 14km, 오늘 14km, 15km 지금 주행을 했는데 연비가 20.8km/L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비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어제보다 좀 쌀쌀하게 느끼는 거죠, 차 안에서. 그래서 오늘 날씨가 해가 덜 떠서 해가 좀 흐려서 내가 좀 춥게 느끼나 보다 했는데 또 어제와 큰 차이를 가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어제는 그냥 면바지, 긴 바지를 입었었는데 오늘은 약간 린넨은 아니고 아무튼 비닐까지는 아니지만 재질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고 주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바지 때문에 내가 더 춥다 느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더라고요. 네이버 지도는 25분 걸린다고 하고요. 혹시 몰라서 한번 팀앱을 켜보겠습니다. 팀앱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팀앱도 같은 경로인데 같은 경로 같아요. 팀앱은 30분을 얘기하네요. 9시 31분 도착. 팰리세이드가 뒤에서 막 달려오고 있거든요. 같은 코스인데 팀앱은 30분을 얘기하고 네이버 지도는 아 여기 지금 좌회전이 떨어지거든요. 저는 좌회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뒤에 오는 차량이 없어가지고 25분? 9시 25분 도착인데 이 신호를 좀 많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랑 저쪽으로 가는 거랑 제가 생각할 땐 여기가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뒤에 차는 신호등이 걸린 것 같아요. 자, 다시 재탐색하겠죠. 팀앱은 설정이 10% 이상 과속을 하면 알림을 뜨게 해놨거든요. 시간이 좀 줄었죠. 9시 25분이었는데 23분으로 줄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천안을 막 따라서 그저께죠. 그저께는 천안을 통해서 사무실을 갔는데 오늘은 공도를 통해서 갑니다. 가끔 너무 눈이 피곤할 때는 약간 여기서 눈을 감았다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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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다. 피로가 풀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눈 감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지금 차량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번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앞에 차량이 한 대 생기면 두 번
넌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감았다 떴다. 제가 지금 감았다 떴다라고 했겠지만 그 하나 둘 짠 하나 둘 짠 이렇게 합니다. 다시 9시 25분으로 늘어났어요. 이걸 이렇게 달릴 일이었나. 저랑은 좀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저 차는 좌회전, 저는 직진. 저 전기차 니로 같은데 쟤는 왜 여기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있는 걸까요? 여기는 직진 차선이거든요. 여기 들어올 때 좌회전 깜빡이를 켰는데 아직 안 꺼진 것 같기도 하고요. 뒤에 커다란 트럭이 붙었습니다. 알고는 있는 게 되게 좋아요. 그 운전을 하면서 옆차, 뒷차 뭐 이런 주변에 이런 차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멈춰요. 그러면 저도 멈추면서 뒤에 트럭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트럭이 잘 오고 있나, 속도를 줄이면서 오고 있나, 이걸 봐야죠. 나는 멈췄는데 트럭이 못 멈추면 꽝이잖아요. 트럭은 좀 느리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깜빡이 안 키면 위반이죠. 뒤에서 우체국차가 트럭을 제끼느라고 얘가 좌회전으로 마음이 1차선에 가 있어요. 그 차선이 좀 제 쪽으로 좀 붙어 있더라고요. 티맵은 27분에 도착한다고 뜨고요. 네이버 지도는 24분입니다. 니로가 좀 늦어지네요. 느리게 가니까. 우편차, 우체국 차량이 썬이 났습니다. 지금 저기는 버스 전용도로거든요. 그래서 이따 단속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올 거예요. 저기서 이렇게 네이버 맵도 여기 50km
신호가속 단속 카메라를 안 잡네요. 우체국 차는 저쪽으로 가네요. 저는 차가 오른쪽에 차가 없는 줄 알았는데 반대가 있었네요. 자, 여기서 저는 좀 고민을 하죠. 왜냐면 여기가 좌회전 차선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차가 많을 때는 좌회전하는 차가 꼬리가 이렇게 딱 물리면서 여기를 늦어지기도 해요. 뒤에 트럭이 생각보다 가까이 붙었네요. 좀 급하다는 거죠. 좀 보이시죠? 되게 많이 붙어있어요. 저는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럭 보이시죠? 앞차가 지금 브레이크를 잠깐 밟았거든요. 밟을 이유가 없는 곳인데 밟았다는 건 좀 겁이 있다는 거죠. 티맵은 여전히 27분입니다. 지금 트럭이 저도 잠깐 한눈 파는 사이 앞쪽으로 옮기는 걸 봤어요. 급한 차량이거든요. 저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보이시죠? 이쪽으로 저는 3차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트럭은 저 앞쪽에 가고 있네요. 이 차 같은데? 저거 아니고 저건가 보다. 이거 제가 봤을 땐 저기 이렇게 3차선 타고 가다가 2차선이나 1차선으로 옮길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는 직진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도 원래는 저희 집을 가는 방향이라면 계속 3차선을 타면 되는데 진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저는 1차로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저 트럭도 좀 급해 보이네요. 저도 급해 보이나요? 저는 저도 조금
이런 거 이런 상황들을 좀 보면 좀 저도 이제 시합은 아닌데 그냥 좀 신경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의식을 하고 브레이크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빨리 달릴 필요가 없어요. 멈출 거기 때문에 제가 막 달렸다면 이 시점에서 몇 차 하면 감소 당할 수 있죠. 뒤에 아우디가 신나게 달려오고 있었는데 자, 이 차는 들어올 것 같거든요. 빨리 키면 좋은데 내가 차고가 좀 낮다 보니까 저도 좀 안 밑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승용차만데도 앞 상황이 안 보여요. 팀앱에서는 여기가 되게 빨간 불이었는데 네이버 지도는 도로 상황을 반영한 색깔이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네요. 제가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비가 23까지 올라왔습니다. 23까지 올라왔고 비가 온다 했는데 오지 않고 있네. 이렇게 좀 속도를 올려놓고 페달을 뗀 다음에 다시 살짝 밟으면 EV 모드로 갈 수 있습니다. 22.6인데 22.7 23분으로 더 줄었네요. 22.9 연비를 생각하면 속도를 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속도 유지하는 것도 되게 EV 모드로 되게 어려워요. 힘이 좀 들어가면 얘가 가솔린 모드로 갑니다. 23 뒤에 쉐보레 차량 말리부 같은데 삐삐 23.1 삐삐 좀 부드럽게 넘긴 했는데 블랙박스 충격으로 인식을 하네요. 삐삐 23.2까지 올렸습니다.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이 잔량이 이거거든요. 이 중간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충전하면서 쓰면서 그래요. 생각보다 금방 써요 배터리를. 그래서 제가 막 EV 모드로 막 가고 싶다 하더라도 배터리 잔량이 좀 줄어들면 또 못 써요. 그럼 그때부터는 또
휘발유 모드, 가솔린 모드로 갑니다. 24분으로 떨어졌네요. 제 뒤에 말리부는 좌회전. 안녕. 여기서 속도를 좀 올려놓고 한 70 정도까지 올리고 그 다음부터 EV로 EV 모드로 끄적끄적 24까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20km 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24, 5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좀 엄청 신경 쓰는 거죠. 뒤에 토스카 같은데, 토스카가 아니라 토레스, 토레스. 24 나왔습니다. 띠띠. 24.2. 이런 큰 트럭은 좀 천천히 가져야죠. 트리스모, 그란도 트리스모 검정색. 저 차는 11인승 되는 것 같아요. 차량 앞번호가 7로 시작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7은 11인승 이상이 11인승 되는 것 같은데, 7이 되는 것 같은데. 여튼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네이버 지도가 더 정확하게 시간을 예측한 대로 도착을 했네요. 팀맵 실망입니다. 하지만 팀맵은 제가 좋아하는 점수를 측정해주기 때문에. 안내를 종료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차가 나갈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잠깐 차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